연산군 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1일 개해 두 번째 기사 1497년 명홍치 10년 정은 조원기가 아뢰기를 3월 경진일에 크게 비오고 뇌성 번개하는 것을 천추에서 주의시킨 것입니다. 전일 김효광의 범죄가 지극히 중하여 대간이 여러 달 복합하여 논쟁했는데도 삼공은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었으니 이것은 그 직책을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으로의 뇌성이 어찌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재윤관 부정 한 척은 쇠로 혼암하고 사옹은 직장 안방은 광폐하여 일을 안 보며 사리를 모르니 모두 그 소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개정하십시오. 또 유생을 가르치는데 사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점이 사유의 노권이 잡녀두었는데도 영암군수에 제수하였습니다. 이전의 직위를 갈지 마십시오. 또 신종흡을 풍조창수로 임명하였는데 신종흡은 독직죄를 범하였으니 죄안에는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가볍게 서임할 수 없으니 역시 바꾸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 척이 그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지의 여부는 이제 묻겠다. 안방은이 광폐하다고 하지만 아직은 과실이 없으니 바꿀 수 없다. 이점 신종흡은 바꾸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1일 개해 세 번째 기사. 도승지 강기손이 아뢰기를 대간이 신이 전일 상필을 쓰지 않았다고 하여 정실이 있고 권세를 농락한다고 하였으니 감히 아니니 직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피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무서워하여 인군의 명을 듣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실로 죄가 되는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1일 개해 네 번째 기사 호조에 전교하기를 청와 조기를 잡는 어전을 내수사에 주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2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연의 납시였다. 통감 강목을 강하여 광무기에 이르렀는데 참작한 김수동이 아뢰기를 광무제가 등용한 인물은 모두 남양의 옛 친구들이었기에 훗날의 사람들이 남양의 귀한 선비라도 어찌 꼭 모두 이 세상에 합당하겠는가라 하였으니 이것은 광무제가 옛 친구만을 등용함을 기록한 것입니다. 대저 작과 녹은 천하의 공기이니 인군이 어질고 유능한 이를 뽑았어야지 사스러운 뜻을 가지고 함부로 친척이나 옛 친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신승선이 상서하여 사직하기를 신이 용렬하고 우둔한 몸으로 여러 대 조정의 은혜를 외람되게 받아 정승 자리에 끼어 있었으니 벌써 분수 밖의 일입니다. 더구나 수상은 만 백성이 다 쳐다보는 곳이니 어리석은 신으로서 염치 없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병까지 앓고 있으며 나이도 세로하여 여러 번 말씀드려 사면을 애걸하였지만 성상의 유시가 간절을 지극하였고 약물까지 하사하였으니 신이 어찌 팔다리에 힘을 다하여 성은의 만분의 일이나마 보답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력이 건전하지 못하여 오래도록 맡은 일을 보지 못하였으니 신이 참으로 미안합니다. 바라오건대 신의 늙고 병든 것을 불쌍히 여기시어 한가한 곳에 나가 여생을 보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니 연호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연산군 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2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지평 강숙돌이 서산보 등의 일을 논란하고 또 아뢰기를 신종업은 이조 참판 안침과 혼인한 집이요 정랑 신용계의 동성 건친입니다. 비록 서용하라는 명이 있더라도 당연히 서반에 옮겨야 할 것인데 지금 동반의 관직을 제수하였으니 이 역시 사정을 둔 것입니다. 또 서산보는 이미 서로 바꾸라는 명이 있었으니 당연히 군수로 바꾸었어야 할 것인데 강등하여 현령에 제수하였으며
김제의 강숙회를 제수하였으니 이것은 서로 바꾼 것이 아니라 강숙회에게 사정을 두면서 전화를 속인 것입니다. 신들은 근일 뇌성을 변이 모두 이것 때문인가 합니다. 어제 학교에 이르기를 뇌성을 변은 대간 때문이다 고 하였는데 신동도 역시 이것은 신등이 맡은 일을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신등이 전하의 이모과 같은 관직에 있으면서 전하께서 잘못한 일을 광고하지 못했으며 사람들이 줄가 있는 것을 바로잡지 못했고 여러 관청에서 임명 등용하는 것이 인재가 아닌데도 배척하여 버리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신등이 맡은 일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역시 죄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번 뇌성 궤변을 삼공이 작은 죄변이라 하여 허물을 지고 자책하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삼공으로서의 도리이겠습니까? 아니 선교하기를 서산도 안회의 일은 들어주지 않겠다. 박승수 및 은교의 일은 이미 이조에 묻게 하였다. 신종업 이 연은 바꿔야 하겠다. 이조와 승지를 다 취재하여야 하겠는데 다만 일 보는 것을 폐지할 수는 없다. 지윤원, 정치형, 민관은 관직을 갈아야 한다. 또 너희들이 이르기를 잘못된 일을 사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대개 신주를 모시고 사당을 세운 일을 두고 한 말인데, 그러나 지금 세우지 않으면 후에는 거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무좌관의 정리에 부득이한 것이다. 죄가 있는데도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은 김효광의 일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나 이미 태형 40대를 가했다. 어찌 이것 때문에 재변이 일어났겠는가? 너희들이 일을 폐지하고 송사를 미루면서 오래도록 대골뜰에 서 있으니 내 생각으론 이래서 재변이 일어난 것이라 여긴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신등의 직책은 쟁론하는 것이 큰 일이고 송사를 듣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있으면 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임목을 세우는 것은 이 우리 백성을 위함이니 인주인 사람은 또한 백성을 사랑하여야 한다. 너희의 이르기를 전용하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였다. 너희들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백성의 송사가 정체되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할 것이니 너희의 이 말은 잘못된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12권 연산 3년 1월 22일 갑자 네 번째 기사. 만포 진장에 무신으로 당상관인 재주가 있는 자를 보내기를 의정부가 청하다. 의정부가 아뢰기를 만포는 야인이 왕래하는 곳인데 그들이 와서 먼저 진장의 관직을 물어보아 그 지위가 높으면 공경하고 우수하며 관직이 낮으면 가볍게 보고 업신여깁니다. 지금 진장으로 있는 정우는 재주가 특이하지 못하고 관질도 낮으니 무신 중 당상관으로 재주가 있는 자를 선택해서 임명하여 보내기를 청합니다. 아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0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좌의정 어세겸 의정 한치영이 아뢰기를 신등은 모두 용렬한 몸으로 근일 천변을 당하여 곧 허물을 지고 사피하지 않아 도리어 대간의 논박을 당하였습니다. 대간의 논박이 매우 옳으니 사피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참교하기를 대간은 옛 글만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지금 이 뇌성의 변은 다른 사람들은 재변이라고 하지만 나는 재변이 아니라고 본다. 동지의 일양이 생하고 입추는 삼양의 후이니 우리가 당연히 소리를 내는 것이다. 만일 재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부득하기 때문이지 어찌 경등 때문이겠는가? 그늘 감기 때문에 또 큰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경연에 나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찌 경연을 폐지한 관계로 재변이 일어났겠는가? 삼공이 만일 용렬하고 탐악하다면 재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경등은 모두 등망이 있으니 사피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0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내관 조처종을 당직청에 내리어 형장 60대를 때렸다. 연산군 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3일 얼추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가다. 연산군 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3일 얼추 두 번째 기사 홍문관 직의 죄수 등에 대해 이조가 아뢰다.
어문가는 경악의 속임이니 경솔하게 지기를 제수할 수 없습니다. 제수하여 할 자가 홍문록에 참여하지 못하고 홍문록에 참여하는 자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응교를 오래도록 보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전에도 혹몇 달간씩 제수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도령부에는 반드시 선왕 선후의 족척을 제수합니다. 지금 박승수는 일찍이 본부 참봉을 지냈으며 다른 사람은 그 누가 족척이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박승수를 서로 바꾼 것입니다. 의금부 낭청은 반드시 판관을 지내야만 제수하는 것이 아니요. 별자이거나 혹은 산관이거나 다 제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연이 일찍이 수은 판관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우연히 판관으로 쓴 것입니다. 한척은 비록 쇠로하다 하더라도 혼암하여 이를 못 보게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대간의 전교하기를 은교는 제수할 만한 사람이 없었으며 또 전에도 두어 달씩 제수하지 않았으니 이조의 과실이 아니다. 한척의 소임을 감당할지의 여부는 그 관청 제조에게 묻겠다. 박승수는 개정하겠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3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정희 등이 스스로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의 후손으로 여러 선왕 때 서용하라는 전교를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을 올려 관직을 제수하여 주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서용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21권 연산 3년 1월 23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지평 강숙돌이 아뢰기를 어제 전교에 이르기를 내가 즉위한 지 벌써 오래되었는데 간관이 오랫동안 대궐들에 서 있으니 내가 하는 일이 어찌 다 불선하여 간관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 이것은 악함을 드러내고 선함을 은폐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등은 전하께서 하시는 일이 다 불선하다고 여겨서가 아닙니다. 인구는 조금이라도 불선함이 있으면 지극히 선한 곳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너의 선이거든 적다 말라 만방의 경인이라 너의 불선이거든 크다 말지어다 그 종을 실추시키리라고 하였습니다. 인군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곧 가난한 것은 들끓만큼도 불선한 일이 없게 하여 그 종을 실추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런 위의 뜻이 반드시 10번 업적 평가에 10번 다 상이었으니 의뢰 성진시켜 소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조에서는 승지와 상피의 야함을 알면서도 그 사유를 쓰지 않았으며 승지도 말하지 않았으니 사정을 둔 것이야 이보다 더큰 것은 없습니다. 건일의 선천군수 윤 사상과 신천군수 윤 맹진은 업적 평가에서 모두 한번 중이었으니 동급으로 옮아야 할 것인데 강등하여 서령에 제수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조에서 권세를 농락한 것입니다. 또 내가는 한 사람만의 천구로 하는 것이 불가함을 한창 논하고 있는데 이조에서는 갑자기 법 만들기를 청하니 이것은 대간의 입을 막아 말을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권세를 농락함이 더욱 드러난 것입니다. 또 홍약충을 당상관에 임명하였습니다. 대저 당상관은 반드시 어질고 유능한 일을 대접하여 제수하는 것인데 어찌 애걸하여 청하다고 해서 제수하겠습니까? 개정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내는 개정한다. 홍약충은 공신의 적장으로서 기록해 드릴 때 빠뜨리고 수록하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그 올린 말을 보니 예의에 따라 제수하여 하겠기에 특별히 허락한 것이다 하였다. 강숙돌이 다시 홍약충 및 은교를 보직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라. 홍약충은 인물이 쓸만하다고 하여 당상관에 승진시킨 것이 아니라 공신의 후예이기 때문이다. 신용계 이런 은교를 제수한 후에 말할 것이니 미리 짐작하고 말할 것은 없다 하였다. 강숙돌이 다시 아뢰기를 공신의 후예를 후대하는 것인가 하지만 당상관을 제수하기까지 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일보다 앞서 조등님, 정숭조, 한칠의 임사홍 등에게 가장한 것은 모두 개정하였는데 이어 곧 도로 제수하였으니 관적이 매우 범람됩니다. 도로 거두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전번의 도우로 거두라는 명은 나의 실수였다. 떨어지지 않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3일 을주 다섯 번째 기사. 충천이 유치연이 타살당했는데 형조에서 삼승이 함께 앉아 공문하기를 청하니 가하다고 전교하였다. 유치연은 함흥 사람이다. 연산군 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3일 을축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랑 별감 안질기가 죄를 범하고 궁궐담을 넘어 도망하였다. 의금부 낭청들을 나누어 보고 본 수색해서 체포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납시었다. 시간관 장순손이 강목을 진강하다가 고장의 장인 공분이 4년 동안 재직하며 힘써 청렴 결백하게 지내다가 두용을 따라 들어와 조회할 때에 여러 수령들은 재물 실은 쓰레가 잇따랐지만 공부만은 물건이 없고 탄술의 하나로 길에 오르니 황제가 이 때문에 상을 주었다는데 이르러 아뢰기를 이것은 광무가 청렴 결백을 승상한 것입니다. 무릇 청렴하다고 청렴하고 간소한 자는 포상하고 부정한 자는 내치는 것이니 그런 후에야만 사람들이 모두 명예와 절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또 제가 일찍이 나가 사냥하다가 행차가 밤에 돌아오니 산동문 후 질훈이 관문을 막아 서서 열어주지 않았다는 데 이르러 또 아뢰기를 질훈은 광무가 밤에 돌아오는 것을 그러다고 보았기 때문에 막고 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군이 사냥을 좋아하는 것은 사직을 위한 계책이 아닙니다 하였다. 사관 최부가 아뢰기를 인군의 심술이 바른 후에야만 상과벌이 참람되지 않습니다. 상과벌이 참람되면 사람 쓰는 것이 전도되는 것이니 천변도 이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근일의 일을 가지고 보더라도 김효광은 거듭 큰 죄를 범하였는데 통률이 법으로 다스리지 않았으니 이것은 형법이 참람된 것입니다. 또 한증은 늙은 어버이가 있기 때문에 미령부사를 사면하였으니 이조에서는 가까운 도의 수령으로 바꿔야 할 것인데 충익부 도사를 제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헌부에서 그 강등하여 서임함을 논란하게 하자 또 갑자식이 정으로 승진시키니 매우 미편합니다. 그리고 평사는 비록 서기만을 관장한다 하지만 만일 사변이 있으면 몸에 갑주를 두르고 사움토로 충돌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종께서 유순정을 두 번이나 평사에 제수하였으니 그가 활 쓰고 말 달리는 데에 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래 이 효문과 이 운비, 송계 같은 이가 평사가 되었는데 모두 활을 쏠줄 모르니 어찌 그 소임을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선비 출신 장수를 뽑아서 활 쏘기를 시험하는 것은 장차 유사시에 쓰려는 것입니다. 선비 출신 장수 중에서 활 쏘고 말 달리기에 능한 이를 선택하여 임명하여 보내기를 청합니다. 홍문관은 경사를 도론하여 성덕을 보육하는 곳인데 지금 외방에 보직하기도 하고 하니 불가합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 하는 관직으로서 반드시 어질고 능한 이를 택한 후에 임용하는 것이다. 예전에 이르기를 나와 함께 다스릴 사람은 오직 어지니 이 천석뿐이다고 하였다. 성종조의 간간이 홍문관을 외적에 보임한 것도 그 소임을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하였다. 최부가 아뢰기를 군막 중에서 아침 저녁으로 의논하고 생각하면 도움되고 유익함이 크고 많을 것이니 때로는 문신들을 임명하여 보내도 되겠지만 그것을 정한 법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제용감 부정은 나사 능단 등 허다한 물품을 관장하고 그 관청의 노예 배가 간사함이 의심한데 한 척은 늙고 허약하니 물건을 출납할 때 간악한 사람들에게 기망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안방은 광폐하여 사리를 모르는데 소관 사항에 금은 기명이 있으니 만일 잘 검찰하여 거행하지 못하면 반드시 도둑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한가한 관직으로 바꾸기를 청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안방은 무슨 광폐한 일이 있느냐 하자 최부가 아뢰기를 이로다 들어 말할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면 더욱 광폐해집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금은 기명을 안방은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최부가 아래기를 속담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것을 열 사람이 막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에 도둑이 문소전의 유기를 훔쳐가기도 하였는데 이것으로도 징계하여야 할 일입니다. 하였다. 지평 곽종원이 안혜와 박승수, 신종호의 일을 논개하고 또 아래기를 현금을 주부와 바꾸는 따위와 같은 일이라면 오히려 단망으로도 되겠지만 직위를 승진시키는 것 같은 데에는 불과합니다. 노산조에는 모든 천거에 삼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조에서 마음 두는 자에게 누른표를 붙여서 아뢰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권세를 농간했던 것임을 비난하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단망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이조에서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다. 또 노산조의 일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였다. 최부가 아뢰기를 근자의 신돈 1을 선전관에 임명하였는데 외관에서 모두들 불가하다고 합니다. 관작이라는 것은 임금도 혼자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이조이겠습니까? 공신의 후손으로 아직 당상관에 오르지 못한 자가 많은데도 감히 말씀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관작을 함부로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홍약층이 어미를 시켜 말씀을 올렸으니 원래 죄를 주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승진시키니 미편합니다. 하고 곽정훈이 아뢰기를 그 어미가 말씀을 올리려 하였더라도 아들 된 자가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가나에 중지시켰을 것입니다. 하니 왕이 대답하지 않았다. 특진관 최은현이 아뢰기를 신이 경주 부윤으로 있을 때 수군이 방하는 것을 보았는데 설비가 매우 소루했습니다. 국가에서 수군을 설치한 본인은 만호가 군주를 거느리고 군량을 모으며 기계를 갖추고 항상 배 위에 있으면서 부류의 사변에 대비시킨 것입니다. 아조에서 병자년에 한번 도적이 있었던 후로 100년 동안 승평하여 변방이 평온하였습니다. 성종께서는 외로가 불의에 침입할까 염려하시어 성을 쌓아서 적을 피하는 곳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만호는 언제나 군주를 거느리고 성 안에만 있으며 병선을 비워둔 채로 물가에 메어둡니다. 오랑캐가 무식하긴 하지만 흉악 교활하기가 심하니 만일 위장으로 어선을 가장하여 도수에 붙어 있다가 틈을 타서 가만히 나와 불을 놓고 노략질한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 체포 등지의 병선은 외선과 섞여 정박하고 있으며 병선이 또 격리 뇌실하지 못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준비가 있으면 우환이 없다고 했다. 대신들과 상의해서 처리하여야 하겠다 하였다. 지사 이세자가 아뢰기를 최응연의 말이 지당합니다. 경상 우도와 전라 좌도의 방어가 가장 중요한데 전에 하숙부가 절도사로 있었을 때에는 들어와서 발동한 배가 없었습니다. 만일 변장만 인재를 얻는다면 만호가 성 안에서 편안히만 있지는 못합니다. 변방 우환이 종식될 것입니다. 하였다. 또 최응현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외노를 후대함으로 저들이 망령 때 우리 조정에서 자기들을 무수한다고 여겼가만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변장이 처리를 잘못하게 된다면 반드시 큰 환란이 생길 것입니다. 하니 왕이 좌우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이 생각이 어떠한가 하며 영사 어세겸이 아뢰기를 이것은 지당한 의논입니다. 방하는 계책을 병조에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십시오 하니 병조에 전교하기를 각 포구에 진보를 설치하는 것은 부류의 변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첨선한 만호가 늘 성중에만 있으니 만일 적의 변이 있다면 선적을 먼저 적인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또 병선은 견고한 것이 중요한 뿐만 아니라 반드시 물 위에서 편리하여야만 적을 제어할 수 있다. 지금부터 수군은 언제나 배 위에 있고 배를 만들 때는 반드시 경첩하고 편리하게 하라. 또 수군 절도사가 평상시 순행할 때 육로를 경유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의논에서 아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4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최응현이 종묘 사직 제사에 양을 쓸 것을 건의하다.
종묘 사직의 제사는 다 같이 큰 제사입니다. 그런데 사직 제사에는 염소로 양을 대신합니다. 국초에는 양이 본국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대신 섰는데 지금은 많이 번식되어 국가에서 쓰고도 남으니 종묘 예의에 따라 양을 쓰십시오 하니 전교하기를 내 뜻도 그렇다고 본다. 그러나 유례가 벌써 오래되었으니 대신 쓰는 이유를 예관과 정부의 정경 정성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4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사관 최부가 제사의 양을 쓰는 문제에 대해 아뢰다. 최응현이 아린 사직 제사에 양을 쓰자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의를 잃은 일이 또이 일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희전생이다 하였는데 해석하는 분의 말이 몸뚱이가 완전한 것은 전이다 하였습니다. 또 춘추에 이르기를 생쥐가 겨우 제사를 드릴 솥불을 긁어 먹어서 소를 받고 마련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털끝만큼이라도 헐거나 상한 것이 있으면 쓸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 주에는 양과 돼지를 일곱 채로 나눈다고 했는데 일곱 채는 곧두 다리, 두 어깨, 두 갈비와 등 허리를 합하여 일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에 등허리는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지금 문리를 모르는 자들이 다만 등허리를 쓰는 것이다 하면서 머리와 꼬리를 쓰지 않으니 예문의 뜻을 심하게 잃은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머리와 꼬리를 버리지 말고 두 다리에 잇따라 있게 쓰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갑자기 전례를 고칠 수는 없다. 예관에게 묻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충청도 정산현에 중이 다른 한 줌을 붙들어 가지고 와서 고을 이 속에 긋고 하여 말하기를 이 중은 공천으로서 도망한 사람이다 하고 하니 고을 이속이 그 중에게 칼을 씌워두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였는데 중이 칼을 가지고 그 고안자를 찍었습니다. 또 전라도 나주의 생원 김효정이 길에서 말을 타고 스쳐 지나가는 이속을 길에서 만나자 무례하다고 책망하였는데 이속이 칼을 빼어 찌르려고 하니 그 종이 몸으로 덮어 가리었습니다. 이에 이속은 종을 찔러 가슴을 꿰뚫었고 또 김효정을 찌르려 하다가 잘못하여 말의 목을 찔렀습니다. 이미 잡아 가두고 법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즉위하신 이래로 효자 순손의 일은 들을 수 없고 풍속의 각박함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대신과 이풍 역속하는 방도를 의논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부득한 소치이다. 다시 이풍 역속하는 방도를 의논하지 않아도 된다. 또그 사람을 이미 잡아 공문하였으니 나중에 죄를 다스리면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해서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아이고야. 연산군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4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사복시 제조 노사신 이계동이 아뢰기를 전에는 본시 관원이 임기가 차면 다른 곳 관직으로 갈지 않고 본시에서 결혼이 있기를 기다려 참정으로 성진시켜 제수하였습니다. 남해가 오랜 소임으로 신천군수에 제수되었으니 도로 본직에 제수하십시오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4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김극감 등의 일로 승정원과 논의하다. 이보다 앞서 인수 왕대비전의 종 현이가 천안에 살면서 성을 쌓는 역사에 나가지 않았던 이일 때문에 본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나서 본궁 서재 김극감에게 호소하니 김극감이 천안으로 가서 자전의 전지를 사칭하고 군수를 능욕하며 여러 가지로 작패하였었다. 사무에서 이것을 듣고 본도에서 즉국하게 하니 김극감이 상은하여 진수하였다. 정원에 전교하기라. 김극감은 사칭한 것이 아니라 곧 자전의 전지였다. 지금 천안군수가 이속과 부동하여 김극감에게 죄를 입게 하려 하니 그 정상이 심하다. 감사가 추국하게 하라. 또 자전의 전지와 상은을 함께 이문하라 하니 승재군이 서게 하기를 신등이 사무에 쌓인 것을 살펴보았는데 김극감이 거짓으로 자전의 전지를 칭탁하고 수령을 모욕한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김극감이 이르기를 전이 현감이 이윽고을의 수령으로 분변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교만하고 횡포함이 심합니다. 신등이 또 계하 단자를 본즉 자전의 전지가 아니요 대비전 서재가 아랜 것이며 결재도 서재가 쓴 것입니다.
전환의 권리가 침해한 것이 사실이라면 본궁을 관장하는 자아가 회사에 신고하여 법에 의하여 다스려야 합니다. 만일 자진의 전지가 있었다면 전하께 아뢰어서 마땅 관청에 내려 법으로 안찰하게 하여도 가합니다. 서재는 선한 무리인데 현이가 고소한 것을 듣고 함부로 아뢰어 결재를 얻었으며 사람을 외방에 보내어서 자진의 전지를 빙자하면서 수령을 능욕한 것이니 어찌할 수 없는 일이겠습니까? 내수사에는 관원을 두고 또 제조도 있습니다. 그늘 조정에서 오히려 김효광이 제 마음대로 아는 것을 불가하다 하여 법으로 다스리기를 청하였는데 더구나 이 서재이겠습니까? 이런 조짐을 기를 수는 없습니다. 또 본대에 유시하여 수령 등을 추국하게 하시면 현이가 제 스스로 잘 되었다고 하면서 내가 교만 횡포하더라도 수령이 감히 누가 어찌 못한다 할 것이니 그 악이 더욱 커지면 국가에서도 제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에 내려보내어 분별하게 함이 사체에 합당할 듯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란 이건 자전의 전지이니 중재할 수 없다. 회사는 본도에 입문하여 공문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5일에 정묘 첫 번째 기사. 16일을 재변으로 장령 이수공 등의 임묘 입주 등의 이의를 아뢰다. 경연에 납시었다. 장령 이수공이 아뢰기를 16일 밤에 뇌성하는 변이 있었는데 전하께서 하교에 이르기를 재변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시인 등이 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춘추에 사물에 크게 뇌성 분개하였다 하고 공자가 특사하였습니다. 주나라의 사물은 곧 지금의 정월이니 어찌 재변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또 하교에 이르기를 이 재변은 대간 때문에 유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윤씨는 패비인데도 사당을 세우고 신주를 모셨으며 관적은 범람하게 줄수 없는 것인데 공신의 적장이라여 외람하게 당상관에 승진시켰습니다. 환관의 환은 여총보다 심한 것입니다. 김효광은 정해진 법을 변란하였지만 특별히 용서했는데 여러 달 농계하여도 윤호를 받지 못했으니 이것은 대간이 재구실을 못한 것으로서 역시 재변을 가져올 만합니다. 그리고 삼공은 음양을 화하게 다스리며 찬성은 이공으로서 교화를 넓히는 직책인데 지금 모두 사람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고 정은 주원기는 아뢰기를 전하께서 재변을 만나면 공구수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뇌성이 입춘 후에 있었다 하여 재변이라 할수 없다고 하니 신 등은 의혹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재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입춘이 지난 후 삼양의 달이니 10월의 뇌성에 비할 것은 아니다. 김효광은 죄가 있으므로 이미 태형 40대를 때렸다. 윤씨는 비록 선함께 죄를 지었지만 고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는가? 또 이미 드리는 예절을 따랐다. 지금의 재변은 어느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정확하게 가리킬 수는 없다. 만일 아무 일이 잘못됐고 아무 허물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고집불통이다. 대간이 근사에 오랫동안 대궐들에 서 있으면서 일을 보지 않았으니 민원이 심하다. 나는 이러므로 이것이 재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 것이요. 대간이 재구실을 못한다고 지적해서 말한 것은 아니다 하였다. 조원계가 아뢰기를 전일 경연에서 대간이 김효광의 죄를 논할 때 전하께서 이미 장령 80대를 윤호했는데 다만 태형 40대로 속박치게 하였습니다. 인구는 한번 찡그리고 한번 웃음을 가볍게 할수 없습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그때 입시하였던 재상이 지금도 자리에 있다. 내가 반드시 장령 80대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 하였다. 이수공이 아뢰기를 전일에 만일 김효광이 제 마음대로 아뢰어 소금을 주었던 죄를 다스렸더라면 반드시 오늘의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또 죄를 주지 않는다면 다시 더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또 윤씨의 묘는 그 제도가 문소종과 다름이 없으며 묘소를 옮기는데 도감을 설치하기까지 하였으니 그 잘못이 큽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너의 말은 지나치다. 성종의 유교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아들이 어머니의 사당을 세우는 것이 무슨 허물이겠느냐 하였다. 특진간 유자광이 아뢰기를 신이 오래도록 외방에 있었으니 영로의 폐단을 알고 있습니다. 영막값이 무명으로 100필까지 하고 50필에 이르기도 하니 이래서 말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또 관찰사 절도사가 다른 사람들이 역마타는 것을 사사로이 허락하여 왕래가 끊이지 않으니 거듭 엄하게 검하기를 청합니다. 또 외방에 도적이 일어나서 원집을 불태우고 행인을 노략질합니다. 야인이 와서 변방 백성을 노략질하는 것도 국가에서 반드시 방비하여야 할 것인데 더구나 한나라 백성이 서로 노략질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전해 5월 중에 이미 밀지를 내려서 널리 잡게 하였다 하며 말을 끝내기 전에 유자강이 갑자기 아뢰기를 신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령이 잘 받들어 거행하지 못하여 도둑질하는 자는 벗어나고 무고한 자그 악마를 잇기도 하였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그것은 특히 수령이 혁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유위에서 거행했다면 도적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 수공이 다시 심순로의 일을 논란하니 왕이 대답하지 않았다. 주원기가 아뢰기를 성종조에서 상을 당한 사람이 송사하는 것을 금지하여 선비의 풍습이 되었습니다. 상을 당한 사람으로서 주군의 횡행하는 자를 역시 함께 금지하십시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가하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장량 이수공이 김효광, 홍약충, 심순로의 일과 이조의 관리들이 권세를 농락하는 일에 대하여 아뢰었는데 좋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충청도 황간현 쌍림사에 밭 20여 결이 있는데 그들의 중인 정심이 그들의 여종에게 장가를 들어 아들을 낳았고 환속하였습니다. 그 밭을 이미 고울과 향교에서 나누어 붙였습니다. 이것은 선왕이 시사 한 밭이 아닌데 지금 돌려주도록 명하니 미편합니다 하였는데 좋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15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좌의정 어세경 의정 한치형이 아뢰기를 그늘 뇌성의 변이 있었는데 대간이 이것을 가지고 삼공이 사람답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답지 않다는 건 금수와 같다고 말하는 것 같은 것이니 신등이 아니니 직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좌찬성 이극돈 우찬성 선중도 아뢰기를 찬성은 삼공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그 책임이 역시 대신과 같습니다. 어찌 스스로 합당치 않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사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위에 있었습니다. 지금 역시 찬성을 사람답지 않다고 하였으니 사면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사람다워야 사람을 알수 있다. 대간의 말을 어찌 다 헤아려서 피험하겠는가 하였다. 어세겸 한치형이 또 아뢰기를 신덕이 만일 상교가 이랬다. 이러했다고 하여 비엄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사람답지 않은 것이 되어 참으로 대간의 말에 맡겨될 것입니다. 신등의 청을 들어주시어 사람답지 않다는 비난을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의 말은 나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대간은 국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감행하지 않은 것이요 안은 것이다. 참여하지 말라 하고 이어 술을 내려주도록 명하였다. 연산군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5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승희전사 왕 찬계가 복을 벗었으니 전의 관직을 도로 주어서 전대로 제사를 받들게 하십시오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5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안질기의 일족을 가도 안질기가 나타나기를 독촉하고 그 모습을 외방에 이문해서 수색해서 체포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련의 납시였다. 지사 홍계다리 아래기를 상하게 이미 고명하시니 한번 해석하는 것은 그만두고 한 장을 더 읽기로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왕이 이르기를 내가 상품이 총민하지 못하니 음과 해석을 함께 강하는 것이었지 유익하지 않겠는가? 비록 해석을 그만두지 않고 다시 한두 장더 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하였다. 홍계다리 아래기를 충천이 유치연이 피살된 사건은 삼성에게 공문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등이 그 아비 유수명에게 묻기를 치연은 간악한 일이 있지 않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치연 및 아우나 나세 부자가 한 곳에서 잤으니 본디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적이 어사가 되었을 때에 고향 사람 끽세란 자가 우리가 이 시의 당이 되어 간사를 죽였다고 고발하였으므로 우리 부자가 항상 원망하여 그만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의심스럽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등이 함릉에 있는 경절이를 나치하여 꺽쇠를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그날 밝은 역에 꺽쇠가 오히려 경조에 있었다고 하니 이 사람이 죽인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시켜 죽였는지는 알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피살당한 곳에서 어찌 듣고 본 자가 없겠는가 하자 박승질이 아뢰기를 그 아비와 동행하였는데도 살해되는 것을 몰랐으니 다른 사람들도 몰랐던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이 일은 경한 것이 아니다. 잘 신문하라 하였다. 특진관 이육이 아뢰기를 자, 수가 모자라는 것은 무명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성종께서 그것을 갑자기 금하게 되면 백성을 얽어넣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하여 재차 기한을 정한 후에 시행하였으니 법을 마련한 것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자나 마을의 넉넉한 사람들은 법을 시행하는 관리들과 결탁하여 죄를 받는 자가 없고 죄가를 받는 자는 모두가 비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러므로 법은 엄밀하지만 간악한 일은 없애지 못하고 백성의 원망은 끝이 없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가난한 백성은 그 무명의 자수가 길고 짧은 데에 따라 값을 받아 생활할 것이니 하필 법을 만들어 금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라면 금법을 범한 무명은 모두 관청에서 몰수하여 그 권한을 없애 버리십시오 하고 박승질은 아뢰기를 금법을 범한 무명을 일체 관청에서 압수한다면 가난한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무명 끝에 자수를 써놓고 그 값어치에 따라 매매하는 것은 금하지 않으며 짧은 것을 긴 것이라 하면서 이리저리 뒤쳐가며 농간하는 자는 죄를 주었으면 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금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장단을 재어 보느냐 하자 이윽이 아뢰기를 그 장단을 재어 보아서 제대로 안 되면 죄를 줍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박승질의 말과 같이 그 장단을 써 넣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이윽이 아뢰기를 품질이 나쁜 쌀을 매매하는 자는 참으로 죄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궁핍한 백성이 두어자의 분명을 가지고 두어대의 쌀을 사서 조석의 끼니를 잇는데 품질이 나쁜 쌀을 매매한다고 하여 죄를 준다면 이것은 매우 애매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경기 지방의 가난한 백성들도 나무를 쳐다가 쌀로 바꿔 주림을 면하는 자가 도리어 법망에 걸려 형장 80대를 맞으니 백성의 원한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박승질은 아뢰기를 홍흥이 계승 뉴스로 있을 때에 품질이 나쁜 쌀은 저자에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신은 그가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영사 정문영은 말하기를 성종조에 박근이 판윤으로 있으면서 품질이 나쁜 쌀을 매매하는 자는 태형 50대로 죄를 주었지만 그 간악함을 징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형 80대로 하였는데 이 법은 너무 무겁습니다 하고 이육은 아뢰기를 나쁜 쌀을 매매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나온 대를 자세히 물어서 판자만 죄 준다면 나쁜 쌀이 반드시 놔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널리 의논해서 하의하겠다 하였다. 장령 이자근이 아뢰기를 예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만드는 것은 경솔하게 할수 없습니다.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가하다 하였다. 이육이 아뢰기를 성종께서는 갓 모양이 마루가 둥글고 자형이 넓은 것을 중의 갓을 본뜬 것 같다 하여 싫어하였지만 이 역시 일시에 갑자기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하여 그 기한을 늦추고 고쳤습니다. 지금의 갓 모양은 성종 때에 정한 모양이 좀 변하여 위가 뾰족한데 사람들은 모두 옛갓을 쓰니 이것은 일일이 검자에 없앨 수는 없으며 그렇게 한다면 도리어 소유를 가져오게 될 것이니 그 명을 취소하십시오 하고 박승질은 아뢰기를
이런 일은 때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그것이 다스리는 도에는 관계가 없으니 검할 것은 없습니다 하였다. 헌납 오릉이 아래기를 지금 문신 중에서 활 쓰고 말 달릴 수 있는 자를 선택하는 것은 장차 유사시였으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이가 젊을 때에 산천의 험하고 평탄한 것과 도로의 원근을 익히고 민중과 오랑캐의 사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미리 알아두게 하여 하겠습니다. 평사는 글로 기록하는 일을 맡는다 하더라도 오랑캐가 변방을 범하게 되면 화살을 쓰므로 쓰고 싸움터에 출입하게 되는 것이니 활 쓰고 말 달기를 못하면서 당해내겠습니까? 근래 이 효문과 이 은비 같은 평사는 모두 선비로서 무비에 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왕의 일을 할수 없지만 지금 새로 임명하는 손계는 바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한증은 어버이가 늙었다 하여 밀양부사를 사임하였으니 가까운 도의 수령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경직으로 바꾸고 또 승진시켜 정으로 하였으니 가겠습니까? 이보다 앞서 민상안이 대구부사로 있다가 어버이가 늙었다 하여 사면을 청하였는데 그때 빈자리가 없어 상관으로 하였습니다. 서산도는 김제군수에서 강등시켜 김포현령에 제수하였으니 예의에 따라 개정하십시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고치게 하여야겠다 하였다. 이 자근이 아뢰기를 심형이 종성 부사가 되었습니다. 경은 부사에서 갈려온 지 오래지 않아 상은 하여 면하라고 하였는데 통령으로 고쳤으니 미 편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수고로움과 편안함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고친 것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근자의 증의위 홍식이 혼인 날 저녁 잔치에 유밀과를 써서 금령을 범하였는데 통령으로 버려두게 하였으며 또 법을 마련하여 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혼인하는 예에는 모두 규정된 격식이 있는데 유밀과는 신부가 시부모를 배울 때에만 쓰는 것입니다. 지금 풍속이 사치를 숭상하는데 또 법을 마련하여 이를 장려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넉넉한 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모두 그대로 하려고 하여 그 재산을 다 털게 하더니 혼인이 제때를 놓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혼인은 한 집안의 경사이니 보통 있는 잔치에 비할 것이 아니다. 재력이 있는 자는 그들이 하는 대로 하게 할 것이다 하며 이 자근이 아뢰기를 지금 만일 금하지 않는다면 그 폐해가 앞으로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21번 연산 3년 1월 2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무릇 수령으로서 임기가 차서 갈리게 되는 자는 동급의 직책으로 옮긴다면 한 사람만을 추천하고 승진하며 옮긴다면 세 사람을 갖추어 망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6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신성선 좌의정 어색염 의정 한치영이 대간이 자기들을 논란한 일로 그를 올려 사직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6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세정성의 사직을 말리다 전교하기를 대간이 삼정성을 사람답지 않다고 했으므로 나는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삼정성은 나와 함께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삼정성을 사람답지 않다고 하니 이것은 나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하늘이 꾸짖어 고하는 것이 사실 나의 몸에 있는 것이지 어찌 삼정성 때문이겠는가? 삼정성은 도를 의논하여 나라를 경영하여 음양을 화하게 하며 천성은 이공으로 교화를 넓혀 천지를 도우며 나라와 휴척을 같이 하는 것이다. 내가 허물이 있으면 부지런히 도울 것이지 어찌 다른 사람의 말에 개의하여 굳이 사양하기를 이렇게까지 하는가? 옛 사람이 이르기를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자리를 비워둔다고 하였다. 만일 그 사람이 없으면 비워도 가하지만 지금 경등은 원로 대신인데 내가 어찌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경등을 문책하여 사면시키겠는가 하였다. 연산군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6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예조판서 박안성 병조판서 노공필 형조판서 박건 공조판서 신준 호조판서 이 세자가 아뢰기를 얻어듣건대 대간이 삼공육경이 사람답지 않다고 하였다 합니다. 신등이 재능이 없는 자들로 자리만 채우고 물망에 좋지 않았으니 과연 대간이 논란한 바와 같습니다. 신등의 관직을 가려서 물망을 따르십시오 하고 박근은 아뢰기를 육경 중에도 신 같은 자는 뇌세함이 더욱 심하여 이를 볼수 없습니다. 옥성과 원통하고 억울함을 모두 풀지야 못했으니 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박완성은 다시 아뢰기를
대간이 논란하기를 이와 같이 했는데도 나부끄럽게 직위에 나가는 것은 참으로 편치 못합니다. 속히 갈아주십시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6일 무진 여섯 번째 기사. 외인들의 약탈 문제로 예조가 아래다. 삼포의 외인이 고기를 잡거나 해초를 채취하는 한계는 소낭주부터 약조가 정해져서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부산포의 외가 세력이 매우 성해져서 바다 어귀 안에 있는 공사에 어체하는 것을 마음대로 많이 빼앗아 출입하고 관이나 민간에서 채취한 해물을 강탈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교만 횡포하는 것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그 조짐을 기를 수는 없습니다. 변장에게 전의 약조를 거듭 밝혀서 거류하는 외인들은 널리 효유하게 하되 이르기를 너희들이 국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교만하여 횡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조정에 보고하고 도주에게 통과하여 주의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하여 엄히 금지하여 한계를 넘어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고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감사와 절도사가 그 이름과 소행을 함께 의논해서 기록하여 보고하게 한 다음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여 하겠습니다 하고 승정원이 아뢰기를 외인들이 거민들을 침탈하여 모욕하고 방자하기가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변방에 이미 텀이 생겼으니 수사가 된 자는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고 조정에 자세히 알려야 할 것인데 여승감은 금지 제재하지 못했고 또 달리와 보고하지도 않았으니 그 죄를 다스리십시오 하니 전교하기를 사헌부에서 근문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6일 무장이진 일곱 번째 기사. 향통사의 기밀 누설로 예조가 죄주기를 청하다. 본조에서 외에게 잔치를 베풀어 줄 때에 외인 직선이 향통사가 사사로이 침향을 무역한 죄를 다스리지 말도록 정했으며 신쇠문은 그의 형 중인 설명을 돌려주기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가의 엄밀한 일인데 통사들이 몰래 통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죄를 다스리십시오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통사가 국사를 누설하였으니 원래 당연히 죄를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 잡아가두면 외가 반드시 알 것이니 외가 돌아가기를 기다려서 즉옥하여 죄를 주게 하십시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설명은 외승인데 어렸을 때 몰래 우리나라에 와서 명산을 두루 다녔다. 연산군 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16일 무진 여덟 번째 기사. 사람들이 인양전 북쪽으로 통행하는 것을 금하다. 연산군 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1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좌의정 어색임 우의정 한치영이 아뢰기를 어제 사직을 윤허하지 않겠다는 비답을 내리셨습니다. 성상의 말씀이 정령하시니 감격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다만 장령 이수공이 대감의 의논을 아랜 것입니다. 아랜 것입니까? 아니면 제 생각을 아랜 것입니까? 다만 그 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논하더라도 오히려 안연히 나아가 일을 볼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답지 않다고 배척한 것이겠습니까? 신등이 무슨 면목으로 다시 조정에 서겠습니까? 감히 사직을 청합니다 하고 좌찬성 이극돈 우찬성 성준 좌참찬 유지가 아뢰기를 비답이 신등에게도 내려졌으니 황공스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다만 대관은 공론이 있는 곳입니다. 공론이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낯부끄럽게 나아가 이를 보는 것은 마음에 참으로 편치 못합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어색임 한치영이 아뢰기를 신등은 무상하더라도 명기는 중합니다. 어찌 염치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중기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겠습니까? 만일 상교가 정령하다고 하여 나아가 이를 본다면 대관이 말한 바 사람답지 못하다는 것이 더욱 정확한 의논이 됩니다. 이래서 신등은 곧 윤허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어색임 한치영이 다시 소장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등이 무상한 몸으로 인원수를 채우고 녹을 축내었으니 그 자리에 맞지 않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관이 뇌성 한변 때문에 신등을 인류가 아니라고 논하니 신등이 용렬하기는 하더라도 어찌 부끄러운 줄을 모르겠습니까? 여러 번에 걸쳐 사피하기를 청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입니다. 성은이 관대하여 도리어 비답을 내리시니 신등의 감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는 데 끌려서 나쁘게
그렇게 이를 보고 있다면 이것은 득실을 근심하는 비부인이 염치가 없는 것이 심합니다. 무리가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간이 인류가 아니라고 논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의논이 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다시 어지르고 능한 일을 택하여 신 등의 관직을 대신하게 하십시오 하니 어필을 소장의 끝에 쓰기를. 여러 번 사면하는 소장을 올린 이것은 그 인군을 가볍게 보고 대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대신의 채무가 아니다. 번거롭게 굳이 사용하지 말고 속히 그 직책을 이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지평 강습돌이 아래기를 홍약충의 이런 정교에 이르기를 내가 짐작해서 하겠다고 하였는데 신능은 그 끝마침을 모르겠습니다. 심순로는 대신이 의논하기를 이미 감찰을 역임하였다고 했는데 감찰이 되었을 때 대공문을 지나며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가 갈린 것이니 그 사람됨이 용렬하고 망령됨을 알수 있는 일입니다. 바꾸기를 바랍니다. 오진의 장수는 저곳 사람들이 쳐다보는 바입니다. 따라서 활쏘기 말달리기에 능하고 장략이 있는 자면 그 직위가 늦더라도 반드시 당상관으로 제수하여 보내야 하니 이것은 그 소임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심형은 전일 훈련원 첨정에서 당상관으로 승진하여 경원부사에 죄수되었습니다. 지금 또 종성부사가 되었는데 말씀 올려 면하려고 하니 전일 풍계를 띄어올려 당상관에 승진시킨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등이 전일 정치형 등의 이일 때문에 내직이나 외직에서 수구를 균등하게 해야 한다고 아뢰는 것은 내직의 수령은 제수할 만한 자가 매우 많은데 오진의 소임은 중하지만 할 만한 자가 적은 것을 뜻한 것입니다. 선왕조의 이징옥, 유응부, 박형 등은 모두 장약이 있고 항상 병경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형은 당상관에 승진된 다음부터는 곧 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신들이 오늘날 승비의 풍조를 보건대 관직을 구하는 자도 상언하여 피하려고 하는 자 역시 상언하는데 관작이 어찌 상언으로 될수 있겠습니까? 고치기 말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정은 조원기도 홍약충과 한정의 일에 대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홍약충은 개정하며 한정은 가까운 노의 수령을 제수하겠다. 심형과 심순로의 일은 들어주지 않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8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이근부의 나장이 태안군의 향리를 잡아다가 정자 이사공의 집에 잘못 들어가서 그 안을 붙들어 목에 칼을 씌웠으므로 의금부에서 군문하도록 명하였는데 이때 와서 장형 100대로 속박치는 유를 적용하였다. 전교하기를 사족의 분야에 대한 군료교를 이렇게까지 하였으니 온 집안을 변방으로 옮겨도 가하다. 그러나 율문 외에 죄를 더할 수는 없으니 장흥을 때리고 용서해 주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8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유철릭 겹철릭 10번씩과 12세 무명 10필을 궁정으로 드리라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8일 경우 세 번째 기사. 3년창이 끝나서 예조가 잔치 열기를 건의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3년창이 끝나 흉복을 벗고 길복을 입게 되었으니 한나라의 경사로서 외방의 수령도 다 와서 하례를 드릴 것입니다. 또 그날은 신령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니 예를 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전에 잔치를 드리지 않고 여러 신하들에게만 잔치를 베풀어 준다면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이 반드시 편안하지 않을 것이니 진연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 뜻을 상전에 아뢰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8일 경호 네 번째 기사 형조가 곽씨의 교수형을 청하다. 곽씨가 수설부정 양의 처인 장씨를 해치려고 하여 그 종과 사통하였다고 모함하여 말하면서 향리 김해 등에게 비밀히 그를 향통 속에 넣게 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었으니 교수형에 처해야 하여야 합니다. 지금 죄를 면하려고 하여 아들을 시켜 상언하게 하였으니 수리하지 마십시오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9일 신미의 첫 번째 기사. 조하의정 어석영 의정 한지영이 아뢰기를 전에 대관이 신릉을 사람답지 않다고 하여 신릉은 이념하기를 말로도 하였고 글로도 하였지만 한 번도 윤호를 받지 못하고 어서에 이르기를 그 인군을 가볍게 보고 대관을 두려워하니 대신의 채무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신릉은 대관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관이 지목하여 사람답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다만 한결같이 사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윤호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 염치 없이 이를 본다면 이것은 불추하다는 비난을 실현시켜주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모두 나체를 보며 웃을 것입니다. 신들이 비록 무상하기는 하지만 삼정성을 온 백성이 쳐다보는 자리인데 신등 때문에 중기를 욕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감히 번거롭게 아뢰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왕 계보를 정성으로 삼았더라도 사람답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내가 죄를 주려 하지만 그들이 대관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어세겸 등이 사직 소장을 올리기를 신등이 근일 대간의 논촉을 받고 여러 번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니 황공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옛날 송나라 조정의 왕안석이 천변은 두려워할 만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생각할 것이 못 된다고 하여 당시의 웃음을 샀고 후세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신등은 모두 용렬한 몸으로 오랫동안 어진이의 길을 방해했으며 하늘이 꾸짖음을 보여도 사피할 줄을 몰랐고 사람이 사람답지 않다고 해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며 언어를 탐내고 녹을 축내며 차지하지 않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물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은 알만합니다.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해보아도 직책에 나가서 기면과 수모를 당하여 성명에 누가 되게 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신등의 관직을 갈아서 공의에 부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는다고 비답하였다.